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, 짱!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차돌 짬뽕. 여러분들도 저처럼 숙취가 있나요? 모습이 이렇죠? 저는 숙취가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. 크리스마스 이브에 엽하죠? 핑계 삼아 마음껏 먹고 놀았습니다. 그래서 숙취 해결도 할 겸, 차돌 짬뽕을 시켰어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, 오늘도 메리 크리스마스! 오늘이 진짜 크리스마스죠? 오, 맛있겠다. 지금 상태가 완전 멜롱이에요. 덜어먹을까? 맛있다. 차돌 짬뽕에서 고기 맛이 나요. 근데 막 붓고 막 상태가 상당하네요. 죄송해요. 국물이 확실히 좀 고기의 고소한 맛이 많이 나요. 아, 좀살것 같다. 고기랑 표고버섯, 당근. 잘 정리해서. 아이고. 어딘가. 차돌이 좀 크게 들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. 생각보다 되게 작게 들어있어요. 큰가?
오늘은 맛있다도 했지만, 아, 속 풀린다. 제가 이게 후루룩 할때이 마이크가 되게 소리를 크게 잡거든요. 후루룩 소리. 시끄러우실 테니까 이어폰 끼고 들으시면 좀 힘드실 거예요. 먹방입니다. 꼬기 꽤 들어있네요. 면이랑 야채랑 얼추 다 먹은 것 같아요. 밥좀 갖고 올게요. 국물이 맛있어서 밥마루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이거 좋아. 면도 맛있는데, 밥도 되게 잘 어울려요. 고깃국. 뜨겁다. 얼굴 봐. 오! 면에서는 아무래도 밀가루 맛이 나잖아요. 근데, 쌀이랑 만나니까, 아까는 둘다 똑같이 맛있다고 그랬는데, 먹다 보니까 밥이 더잘 어울리는데요, 이거?
이 집은 원래 잘해요. 막 특별하고 막 특이하고 이런 건 없는데 참 소소하게 입맛이랑 간을 되게 잘 맞추신 것 같아요. 입맛 없었는데. 더워요. 여러분, 어제 뭐 했어요? 꼭 생방송 같이 물어봤죠? 맛있다. 자, 이렇게 잘 먹었어요. 아, 숙취 해소가 된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오늘 숙취 있으신 분들은 숙취 해소 잘 하시고요. 오늘이 진짜 크리스마스예요. 성탄절.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죠. 더욱더 복되고 즐거운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. 여러분 춥대요. 감기 조심하고요. 오늘 따뜻하게 입고 나가세요. 그러면 오즈 여러분, 안녕!